이 채굴장에만 사용하지 않는 하드를 포함해서 대략 40페타바이트 이상 하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여기는 두 번째 채굴장입니다. 첫 번째 채굴장과 비슷하게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. 하드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10테라, 8테라, 10테라. 아무튼 컴퓨터마다 한 두세 개씩 지금 고용량 하드 디스크들이 이렇게 지금 물려져 있고요. 그리고 외장 하드까지 이렇게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14테라도 보이고요. 이런 채굴장에 이 정도의 하드가 있다면 지금 국내에 하드가 지금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드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.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드들이 지금 여기에 물려져 있고요. 여기에도 지금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하드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4테라짜리 하드고요. 웬디 12테라 하드입니다. 이 박스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바 4테라 하드입니다. 사장님 말씀이 지금 이런 채굴장 때문에 하드 디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하드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.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. 여기는 지금 외장 하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외장 하드. 이게 다 외장 하드입니다. 이게 몇 테라예요? 4테라예요. 4테라요? 몇 개 정도 되나요, 이게? 400개? 400개요. 4테라 400개를 지금 물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4테라 외장 하드 4테라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? 16만 원 정도. 16만 원 정도요. 16만 원짜리 이 400개를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국내에 있는 거 그냥 다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40억 규모의 치아코인 채굴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.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하드와 SSD는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채굴장에만 사용하지 않는 하드를 포함해서 대략 40페타바이트 이상 하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40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억을 벌었다는데 사실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요. 아무튼 하드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. 다음번에도 치아 코인 채굴장을 한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